배고플. 안녕하세요, 제가 브레멘트 아입니다. 배가 미친 듯이 고픕니다. 지금 쓰러지기 예쁘 직전이에요. 곰목이 나는 무서워. 이게 새로 나는 음식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 음식을 만나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엽기 떡볶이에 짜장맛 엽자를 준비했습니다. 라라의 최애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되겠구만. 완조를 먼저 먹어보고요, 비호에 맞게 또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도 먹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나 표정 보면 알아. 당황했어 지금. 하나도 안 매운 것 같은데?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데, 그냥 일반적인 짜장 떡볶이 맛이에요. 안 나는데 짜장 맛이? 조금만 더 매웠으면 진짜 맛있지 않았겠나,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. 맛있어. 오뎅도? 저는 오뎅파. 그래서 주먹밥에다 날치알을 제가 추가했어요. 날치알이 막 터져. 저는 이 소세지가 너무 맛있어요. 난 소세지랑 어묵파. 저번에도 얘기했잖아, 우린 환상의 조합이라고. 맞아요. 치킨은 껍질 좋아하고 살 좋아하는데 떡볶이는 떡 좋아하고 오뎅 좋아하고, 그지? 응. 근데 저처럼 엽기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이나 엽기 떡볶이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애들이랑 먹기에는 좋은 그런 느낌? 짜장 소스 이렇게 듬뿍 묻혀야 돼. 이렇게 국물을 여기 이렇게 스며들게 이렇게 이렇게. 저희가 땡초를 넣어서 끓였더니 근데 짜장 맛이 안 나지 않아. 예를 들면 짜장 컵라면 진짜 조금 정도? 배가 고프니까 너무 맛있는데 나는? 맞아. 와, 이제 좀 살 것 같아.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짜장 떡볶이 집이 있었거든요. 약간 향수가 있어요. 아, 짜장 떡볶이 향수가 있어? 응. 네? 아, 그 향수. 날치 터져. 됐다. 제가 매콤한 거 좀 갖고 올게요. 드디어. 너무 많이 넣는 거 같은데. 아니야. 설탕을 좀 넣고요. 오뎅 국물을 좀 넣어줄게요. 오뎅 국물 이렇게 넣고. 아, 이제 좀 맛있을 것 같아. 짠! 이건 마법의 레시피. 매운 소스를 더 좀 넣었고 손을 닦고 와가지고 지금 이거 끓여볼게요. 와,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.
진짜 매콤한 냄새 나요 이제. 어머, 맵고 많이 짜졌어요. 어, 맵다 맵다. 그치? 내 혀를 막 때려. 누가? 누가? 얘가. 그래 이 맛이지. 그래. 아. 만약에 저희처럼 해 드실 분들은 유다 소스를 넣고요. 짜니까 물을 좀 부세요. 불닭 소스를 넣어서 짠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. 저에겐 계란찜이 있거든요. 여기 뭐 음식 저장 주머니가 있나? 와. 아이고 매워라. 아, 내 스트레스. 아, 아 내려가는 느낌. 이야,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. 우리 삼촌 같아. 와.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,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 쪽으로 매워졌어요. 여기까지 다 매워요. 아, 응. 어, 매워. 대박이지? 어. 와. 와, 매워, 땀나. 치즈. 와, 진짜 짜장 떡볶이를 맛있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맛있어. 지금 이제 나라가 맛있게 했어. 엽떡 당면이 제일 맛있다. 아니 아까 국물이 왜 이렇게 세냐 했더니 내가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 내가 깨졌어요. 난 매번 너에게 놀라. 조금 많이 먹어보세요. 왜냐면 이게 짜요. 이거 다 먹으면은 맥주를 한 2리터로 원샷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. 그만 먹고 2리터 먹겠다는 거잖아. 어쩔 수 없어. 내 의지 밖이야. 와. 불닭 소스를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너무 짜졌어요. 치즈 바인 소시지. 좀 한번 마시면 안 될까? 응, 돼. 지금 제가 절로 가. 저 찬물로 빨리. 안 돼, 안 돼. 너 물집 잡혔다. 큰일 났다. 뻥이 지러. 아! 아, 진짜! 내가 걱정돼, 또? 아, 진짜 재수없어. 아, 넌 없어. 아! 아! 큰일 났다. 왜? 너무 짜. 욕심을 너무 냈나봐요. 네. 짜. 아. 염전이에요, 입이. 입에서 소금 추출을 하는. 아. 아. 너무 짜게 돼버리는 바람에 물을 좀 많이 넣고 아. 다시 끓여서 내일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고요. 다음엔 또 어떤 음식 먹고 하면 좋을지 댓글에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. 눈치 보지 말고. 비교하지 말고. 즐기면서. 사랑해요. 안녕.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을 다시 살려볼게. 걱정하지 마. 내 앞에서 짜줘. 너나 짜줘.